4구 다시 2타구는 파울적인데요. 자, 파울적 정근우! 정근우 잡아냈습니다. 아, 정근우의 또 파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비가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줍니다. 흔히 뭐 수비를 잘하면 메이저리그급 수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몸쪽으로 들어가네요. 몸쪽 붙어오는 공 당겼고 3루수 2루 선택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봤을 때도 정말 현재 현역 중에서 리그 최상급으로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역뿐만 아니라요. 예. 아마 역대 3루수. 역대 3루수 중에도 손꼽히는 그런 3루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작게 잡고 있습니다. 서건창. 잡아당기 사고 1루 세워서 어디로? 자, 삼루주자 삼루에 삼루에서 걸려들었고 다시 홈에 뿌린다. 홈에서 걸려들었어요. 아, 자, 조인성 삼루에서 아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립니까? 더블 플레이가 되고 마는데요. 지금 보세요. 자, 2, 3루 때 내야 땅벌이면 이제 들어와서 런다운을 하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근 1루수가 딱 뭘 봤냐면 삼루주자 위치를 보고 자, 잡아당겼습니다. 3루 쪽 만바운드로 최정희 잡아서 1루에 풀스업, 1루에 아웃됩니다. 최정희의 호수입니다. 이게 SK 야구예요. 네. SK 쪽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또 네.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좋은 뭐 잘 치고 잘 받았어요. 네. 지금은 네. 진짜 윤희상 투수를 살려준 거예요. 네, 김태균 잘 잡아당겼고 아, 최정희 선수가 되겠고요. 낮은 공 거의 받아 때렸습니다만 몸을 날려서 정근우가 잡아냅니다. 좋은 수비 투아웃. 자, 지금 저런 타고 땅볼 타고 라인 드라이브 타고 정근우 선수 수비를 보니까 거의 낮게 오는 공을 받아 때렸습니다만 정근우가 길목을 잘 지킵니다. 자, 일리가 박정원 잘 막았고요. 김광인이 커버 들어옵니다. 자, 박정원 선수도 가끔 실책을 하긴 했는데 네. 이번 이 수비는 정말 완벽. 이번 뒤에 세번째 등판 1루수 1루수 맞습니다. 박정원 자 직접 뺏어 찍습니다. 박정원 선수의 기가 막힌 수비를 통해서 일단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정찰 3볼이었다면 엄정욱이 완전히 몰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 쉽지 않은 방이었는데 이걸 놓쳤더라면 2루 주자 찰목 선수가 나가고 싶습니다. 자, 잡아당긴다고 2루 쪽 원바운드로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이번에는 정근우의 호수비. 역시 정근우죠. 자, 네. 자, 여기서 모두 네. 긴장감 늦추지 않는 수비의 집중력. 네. 아, 정근우 선수가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강동우. 자, 밀어친 타구! 자, 3루! 최정 멋진 수비! 1루에서 아웃입니다! 어, 지금의 이 수비 정말 큽니다. 야, 있죠? 예. 최정 선수의 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은 좌타자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선상적으로 치우쳤거든요. 네요. 몸쪽으로! 자, 1루수! 잡았습니다! 아~ 투수 베이스 카바! 아웃입니다!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박정권이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이 공을 아 멋진 수비였어요. 박정권 예, 말로 네. 위기 그리고 2회의 주자 2루 1루의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송은범. 롯데자이언츠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두 번 모두 놓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0대 1 바깥쪽 공을 밀어서 2호들이 몸을 날려서 2대5를 잡아내. 해야 된다는. 예. 높은 공을 때렸고 2루수 정근우 1루에서 정근우만이 할 수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매우 어려운 동작에서 예. 잡는 위치도 아주 나쁜 위치였거든요. 쫓아가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걸 또 잡아서 바로
러닝스로로 정확하게 1루에 송구를 했다는 거죠. 예. 이런 타이밍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잡아당긴 타고 1루스 넘어지면서 멈춰놓고 투수에게 토스 투아웃. 이호준이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집중력 있는 그러한 이호준 선수의 수비입니다. 한상훈의 날카로운 타구를 이호준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플레이 하나 나오면 모든 야수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특히 투수는 자 오늘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뭔가 있구나 이런 감을 느낄 수가 있는 수비. 자 선수야 김성규 이번에는 나도 안 잡아서 이래 아하 나규와 유격수 김성규는 타고 예 나도 안 처리하네요. 한상의 수비가 나왔어요.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타구 경험과 실력으로 잡아냈습니다. 이거 네. 빠졌더라면 지금 무사 1루 아니겠어요. 예.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자 전병도 1루 1루 정면 한 번 더 잡아서 1루로 아웃됐고 1루 아웃됩니다. 정근우 좋은 수비예요. 그러네요. 네. 자 463의 병살타로 1사주자 1루의 위기를 막아내는 전병도 구원투수. 수적고 2루 잡았습니다. 1루로 1루 1루 정근우 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정근우 원아웃 많은 수비를 예. 국적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베이스 쪽으로 가는 저 타구를 잡아야 몸은 가면서도 감을 잡아가지고 던지는 거 예. 부터 시작입니다. 1루부터 나가는데요. 2루수 뛰입니다. 오, 나이스 캐치 정근우의 호수비 마지막 순간에 그 포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뛰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좀 떴거든요. 예. 예. 거의 공을 네. 안 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몸을 활처럼 이어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윤경수 다이빙 잡았고요. 자 돌아서면서 1루에 성공. 원바운드 아웃됐으나 원앤원 높게 아 1호수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정근우 예 이것은 앞선 타구보다 더 잘 잡아냈어요. 예 정근우의 오늘 호수비가 세 차례 나옵니다. 이대성을 2타수 보안타 3루간 잡았습니다. 잡아서 1루 길게 1루 1루 잡아오십니다. 나이스 플레이 최윤석. 이전까지만 해도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었던 김광현인데요. 아 지금은 최윤석 선수의 도움을 받는군요. 정확한 송구까지. 네. 네. 위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끝까지 뺐습니다. 잡았어요. 나주환 잡아서 처리. 마이클 네. 나주환. 아 유격수 나주환입니다. 정말 좋네. 하실 플레이. 빨랐기 때문에 다이빙을 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뚫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넘어지면서 글로브를 기막히게 잡아냈네요. 보세요. 측정을 기막히게 했어요. 예. 어려운 바운드거든요. 네, 네. 아, 나지환 좋았어요. 아, 그리고 넥스트 플레이가 또 멋졌어요. 네. 아주 그림 빠른 이용균대. 성들아! 야, 정말 멋진 수비가 나오네. 이건 뭐. 잘 치고 저는 여기서 차인범 선수가 쳤을 때 빠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무조건 빠졌다 그랬죠. 자 어떻게 스카이 콩콩을 타고 수비라나요? 보시죠. 아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여기서 날랐고요. 자발. 아 대단하네요. 예. 네. 지금 전광판에 바로 그림이 나오자 관중 스피치 박수 치는데 예. 아, 아주 좋은 수비 또 잘 때렸어요. 자 홈에서 홈에서 아웃입니다. 이야 최정이 실점을 막아내네요. 네. 말이죠 이렇게 그 계획된 베이스러닝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속으로 해가지고 3루 주자를 홈에서 네, 잡아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 등에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3루 주자는 포수의 얼굴을 보고 그쪽으로 방향으로 뛰게 됩니다. 일단 수비로서 차박을 쳤습니다. 유격수 다이빙 캐치 유격수 다이빙 캐치
어제는 SK바이번스 수비가 좀 불안했습니다만 오늘 수비로서 카도크라켄 선수를 도와주는군요. 아, 잡아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수비죠. 아, 다이빙 캐치가 나왔네요. 아. 3루 쪽!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어드리 1루!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수 기가 막힌 최정의 수비가 나왔네요. 팀을 살렸어요. 실점을 막았습니다. 만점이네요. 네. 마지막에 바운드가 참 어려웠거든요. 네. 그 어려운 바운드를 기가 막히게 잡아냈고 또 하나는 잡고 나서 1루에 저렇게 정확하고 빠른 송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자으로 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3루 쪽 회원입니다. 아, 이걸 잡았습니다. 최정! 1루에서! 이야! 아웃이네요! 환상적인 수입니다. 최정! 진짜 박경수 선수가 2루타 하나 도둑 맞았습니다. 자, 똑같아 맞췄는데요. 아, 점프 캐치입니다. 나주환 유격수. 자, 김태군 선수가 정말.